자, 오늘 1레벨 첫 시간이죠. 단어 했을 겁니다. 그쵸? 단어요? 네. 단어 문장 동시에 두 자 있는데? 네. 1레벨은 하나씩 하는 거라니까요. 응? 그래요? 네. 그럼 오늘은 문장만 해도 됐었, 단어만 했으면 됐었네? 네, 1레벨은 숫자, 누구 2에 1 했으면 2에 1만 했어야지. 2에 아, 그럼 저 오늘 일찍 마치는 거고. 잘해야 일찍 마치죠. 단어 하는 건데 단어는 쉽죠. 단어 껌이죠. 네네 알겠습니다. 잘해보세요. 아 그럼 내일은 문장하고 그 다음 나는 또 단어만 하고 그 다음 또 문장만 해요. 하나씩 번호 맞춰서 하나씩. 자 할아버지 영어로 Grandfather. Grandfather 써볼까요? GRANDFATHER. 오. 그래도 단어는 쉽죠. Grandfather. 이거랑 Grandfather. 비슷한 거 C 단어니까. C 단어 맞겠죠. 저 아직 C 단어밖에 안 해. C D 단어. D 단어 했었나? 아 D 단어. 그런 거에서 배웠을 걸요. D는 다 끝났잖아. 도깨야. 지가 다 끝냈는지도 몰라요. D랑 C에서 Grandfather 배운 것 같아요. 무슨 C예요? 이름 C요.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? 이름이 아. 히어. 여잔 줄 알았네, 그랜파더.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랜파 할아버지가 여자일 수도 있나요?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예출하면 되잖아요. 아, 세상에 이런 일이 예출하면 된다? 네, 그렇죠. 저 별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여자가 남 여자인 할아버지가 있다. 여자.